그 시절 우리 사청사는 사랑의 절벽에서 뭉치곤 했습니다. 그때 우리는 졸업이 우리의 우정을 갈라놓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. 이곳 사랑의 절벽에서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우린 다시 뭉쳤어요. 저기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보이네요. 1년 전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.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그는 내 친구의 남자가 돼요.
왜 이래? 소리 안 들려? 야, 이게 그렇게 좋니? 어? 야, 이 바보야, 정신 차려! 너 봐! 봐! 아, 그만! 쟤는 들리지 않아요.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!